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지난 시간에 달치 뷰티샵에서 라프 메이크업을 해줬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품제리가 라프에게 염색을 해줄 거랍니다. 그럼 어떻게 염색을 해줬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라프, 이 노래를 아는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우리 은근히 닮은 곳이 많나 봐. 아 맞다 라프야, 너 염색해본 적 있어? 염색?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예쁘게 해줄게.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응. 나도 품제리 너처럼 해보고 싶긴 했어. 그럼 무슨 색으로 염색해볼래? 눈을 어두운 까만색으로 했으니 갈색이나 검은색? 갈색이나 검은색? 나에게 갈색 염색약이 있어. 어때? 이제 갈색으로 염색해볼까? 처음 하는 거라 기대되면서 떨려. 라프, 긴장하고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예쁘게 해줄게. 자, 라프,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봐. 으차. 라프, 여기서 염색할 거야. 뭐야? 정말 큰 바가지네? 이거 따끈따끈하게 몸도 담글 수 있겠는데? 라프, 몸도 염색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여기에 머리를 넣고 한번 누워볼래? 이렇게 있으면 돼? 응,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럼 잘 부탁해 품제라. 기대된다. 네, 예쁜 손님. 제가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쭈루루루루 쭈루루루루루루루 넣어주고, 자, 그리고 염색약을 이렇게 물에 타서 탈탈탈. 혹시 손에 묻을 수 있으니 젓가락으로 잘 젓고 휘적휘적 휘적휘적. 와, 코코아 가루 같다. 하지만 먹으면 안 돼. 자, 이제 우리 라프 머리카락을 여기에 푹 담궈서 염색을 해줄 거야. 예쁘게 염색이 되거라. 자, 라프, 이렇게 30분 정도 기다리자. 어디 보자. 색이 얼마나 나왔으려나? 뭐지? 된 건가? 그냥 묻혀진 건가? 아니야, 라프. 라프, 나 믿지? 물론이지. 어? 여기 이마에 뭐가 묻었는데? 쓱쓱쓱쓱쓱쓱쓱 뽀득뽀득뽀득. 어라? 왜 안 닦이지? 이상하네. 품제라,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라프,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봐. 잠시만 기다려. 잠깐만.
너. 자, 간장 같은 염색물을 버리고 라프의 머리를 헹궈줬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그리고 염색약이 안 묻어나올 때까지 물로 더 헹궈줬는데 이럴 수가. 염색이 정말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푼제리의 첫 염색해주기가 실패가 되었답니다. 덤으로 라프의 염색도 실패가 되었어요. 저의 추측으로는 염색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했어야 했는데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염색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라프 염색은 나중에 달치 뷰티샵에서 다시 해주는 걸로 하고 가위로 머리 끝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겠어요. 그 전에 섬유유연제를 사용해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줬답니다. 이렇게 섬유유연제로 헹구고 물기를 닦아서 이런 식으로 빨랫대에 올려서 하루 종일 말려줬어요. 자, 머리카락이 다 말랐고 이제 끝부분을 잘라서 다듬어 줄게요. 앞머리 부분은 오랫동안 따여있던 걸 풀어서 파마한 것처럼 되었답니다. 저건 나중에 고데기로 다 펴줄 거예요. 일단 머리부터 자릅시다. 머리 자를 땐 일반 가위보다 미용 가위로 잘라주는 게 밀리는 거 없이 아주 잘 잘라져요. 그리고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살짝 쥐파먹은 것처럼 잘라주는 게 머리 끝부분이 무거워 보이지 않기도 하고 조금 삐뚤빼뚤하게 잘라도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에 맞게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 앞머리도 양쪽 길이를 맞게 잘라줬답니다. 그리고 고데기로 머리를 차분하게 정돈해줬어요. 인형 머리카락은 사람 머리카락과 달라서 뜨거운 열을 주면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니까 온도는 따뜻한 정도로 해서 펴줬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했던 머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펴졌답니다. 이제 아세톤을 사용해서 아까 염색하면서 묻은 얼룩을 면봉으로 지워줬어요. 근데 이렇게 지워도 깔끔하게 지워지지는 않았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염색 먼저 하고 리페인팅 해주는 게 얼룩도 안 생기고 깔끔하답니다. 자, 이렇게 푼제리의 뒷수습을 다 해줬어요. 라푸야, 염색 망쳐서 미안해. 괜찮아,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왜 염색이 안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시 또 해볼까? 미안해 라푸야. 어디가 푼제라.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해버려서 너무 미안하다. 라푸에게 예쁜 선물을 만들어줘서 기분이 풀리게 해줘야겠어.